요즘 SNS에서 MBTI, 애니어그램, 식물 테스트 등등등등 성격 유형 검사가 인기다. 최근엔 대통령 테스트라고 내가 역대 대통령 중 누구와 비슷한 성격인지 알려주는 테스트가 유행이다. 나도 누가 나올까 궁금해 한번 해봤다. 아, 아베? 인물은 좀 당황스럽지만 분석 내용은 나랑 꽤 맞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 대통령들 성격을 다 어떻게 알고 분류했을까? 대통령 테스트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물어봤다. 저희는 MBTI 기법을 통해서 성격 분석을 했고요. 역대 대통령이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 이제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MBTI는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다. 그렇다 보니 검사 결과가 내 성격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도 궁금해했다. 대통령 선별 기준이 뭐야? 이것도 대표에게 물어봤다. 그래도 사람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대통령? 아무래도 성격 유형이 16개 유형이 있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에는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넣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보다가 뭔가 짠내 나는 멘트도 눈에 들어왔다. 광고 죄송합니다. 유유. 서버 비용 감당이 안 돼서. 수익 목적 혹은 단순 재미를 위해 만든 테스트는 No.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테스트 도대체 왜 만든 걸까? 저희는 원래 불편함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팀인데요. 각종 상황이나 이런 정치적 이슈 혹은 내가 겪은 서비스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그런 서비스이다 본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획하던 도중에 이제 마침 또 총선 시즌이기도 해서 독려하자라는 차원에서 대표 말에 따르면 대통령 테스트가 지금까지 천만 번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 테스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간이 심리 테스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하고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 이유는 뭘까? 일단은 재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자기를 알고 싶어 하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불명확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걸 언어화해서 표현된 걸 보고 싶어 하고 또 그 메시지 자체가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통령 테스트 덕분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일이면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다. 진짜 좋은 정치인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다. 4월 15일 모두 투표합시다.